안녕하세요. 저는 토목직에 합격한 김성수라고 하고요. 저는 다른 사람 수험생분들이랑 좀 다르게 수험생활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저는 2월 초쯤에 시작을 해서 이번에 6월 달에 합격을 했는데 저는 자격증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남들보다 좀 한 5점 정도 뒤진 상태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집중을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2월 달에 이제 졸업 시즌 이제 끝났을 때쯤에 인턴을 갔다가 아무래도 이 길은 아닌 것 같다. 저는 탈토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토목이 워낙 어려우니까 취업도 안 되고 대기업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탈토를 하려고 했다가 아닌가 싶어서 그냥 공무원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솔직히 처음에 너무 막연했어요. 저는 또 이과인데 학창시절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사를 반 꼴등을 할 정도로 아예 지식이 전무했고요. 전공 과목도 뭐 저희 토목을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복잡해요. 계산도 좀 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아예 또 한 과목은 학교에서 수강을 안 해서 아예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막상 보니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올해 안에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너무 딱 펼쳐놓고 보니까 책은 이렇게 두껍고 배워야 될 건 너무 많은 것 같고 뭐 암기를 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암기도 잘 못해서 약간 좀 또 그 와중에 또 한 달을 또 놀았어요 그냥. 그래서 학원은 처음에 신청을 해서 몇 번 나오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놀면서 이제 공부를 안 했죠. 근데 이게 좀 몇 번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계속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수업을 따라가기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케이스는 그러니까 학원 인강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케이스인데 또 스터디를 옛날부터 공부를 해봤을 때 다른 데에서 스터디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스터디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을 정작 못 챙기는 경우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아 집에서 인강을 들으면서 해보자. 그래서 인강을 들으면서 하니까 또 이게 한 1, 2주 정도 해봤는데 막상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고 했는데 막 진도를 2주 후에 착 보고 나니까 몇 강이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도 아니다 싶어서 지안에서 나오는 달력이 이렇게 조그마한 탁상 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들으면서 제가 무슨 강의를 들으면 어디서부터 몇 강까지 들었다 아니면 뭐 문제를 풀었으면 어디서부터 몇 번까지 문제를 풀었다 아니면 암기를 했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암기를 해봤다 이제 그런 거를 적어가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티가 안 나는데 한 1, 2주 정도만 지나니까 빼곡히 제가 쌓이고 진도가 확실히 늘어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니면 진도가 안 나간 부분은 아 되게 공부를 안 하고 있구나 이런 게 보이고 저는 약간 저 자신에게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스터디를 안 하는 이유도 사람들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친구들 뭐 사람들 만나면 이 사람들 만나는 대화 시간을 놓치기 싫어서 자꾸 아 조금만 더 얘기하다 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맨날 제가 들어간 스터디 망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4개월 만에 붙어야 된다는 생각도 좀 강했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임찬호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우연히 그냥 들었는데 너무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뭐 암기는 잘 안 됐지만 기본 강의를 처음엔 들었는데 역시 지식이 없잖아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다 들었는데 74강인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한 번 더 들었어요. 배속으로, 2배속으로. 그래서 필기가 돼 있으니까 그거 들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국가직 시험을 보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국가직 때는 30점이 나왔거든요. 한국사가.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암기를 해서 이제 백지에다가 딱 놓고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영조 같은 게 나오면 업적 같은 거 그냥 계속 이제 키워드를 떠올리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걸 계속 떠올리면서 암기를 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필기 노트를 통째로 암기를 했죠. 근데 이게 또 암기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시험 문제를 막상 풀어보면 하나도 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도 상담을 해봤는데 일단은 한번 다 들었으면 문제를 풀어봐라. 그래서 전 한 5월 달쯤부터 이제 문제풀이에 돌입을 했죠. 문제풀이를 하다 보니까 뭐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건 확실하게 더 암기가 되고 그리고 뭐 찍더라도 알고 찍는 거니까 사실은 맞는 것도 정답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영어랑 국어 같은 것도 이렇게 기신 분들이야 한자나 사자성어 아니면 뭐 동의어 같은 걸 외우시겠지만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챙길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그걸 포기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독해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국어 같은 경우는 단어를 포기를 하되 독해에는 옛날부터 좀 자신이 있었던 게 있어서 시간 단축을 해서 정답률을 높이자 아는 것만 확실하게 풀자 그래서 그렇게 선택적인 거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 짧은 사람들은 분명히 저처럼 1월 달이나 뭐 2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근데 워낙 학원에 들어오면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른 수험생들도 그렇고 수업 기간이 일단 1년 정도는 최소한 잡으니까 사실은 되게 불안해요. 근데 또 이게 하다 보면 운도 따르니까 좀 금방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전공 과목 같은 경우도 다 암기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혹시 독학을 하시려고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강의는 들으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제가 전공 공부를 아무리 본다고 해도 공무원 특성상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알려주시는 그 문제 풀이법들을 알아야 제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그 방법은 익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수님 말에 뭐라고 해야 될까? 아, 나는 이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줘도 아, 난 내대로 풀 수 있어. 정석대로 푸는 게 전부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시간을 못 맞추면 그 방법이 소용없다는 거를 깨달으면 이미 늦어요. 1년이 더 추가가 되니까. 그래서 교수님이나 이런 것들의 그분들의 이제 방식에 너무 이렇게 반발을 가지지 말고 좀 끝까지 따라줬으면 좋겠고 저는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옛날에는 공부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팁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휴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에 집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하루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시간이 12시간 뭐 16시간이 될지언정 거기서 정작 집중을 하고 있는 시간은 고작 해봐야 한 5, 6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선생님 수업을 들었더라도 중간에 집중이 나가버리면 또 이미 놓쳐서 이미 그 다음에 또 집중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두 시간씩은 꼭 쉬고 주말 같은 경우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는 다 봤어요. 그래서 뭐 일요일 정도는 하루 정도에 아예 풀로 그냥 놀아버리고 대신에 공부하는 시간에는 저는 또 스터디를 안 하니까 혼자서 그냥 묵묵하게 그냥 계속 공부만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한테는 효율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보고 이 방법이 나랑은 좀 아닌 것 같다 하면 과감하게 얼른 자기만의 방식을 찾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고 저것도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이거에 못 따라가지? 라고 더 회의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한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험 기간이 길다고 해서 뭐든지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짧은 시간 동안 집중을 정말 잘해서 합격할 수 있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시험 때 마킹을 밀렸어서 한 5분을 날려먹었어요. 글씨가 안 써지더라고요. 분명히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마킹 실수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었으니까 마킹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면 이 손이 떨려서 필적 감정하는 것도 그냥 지렁이로 쓰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13문제가 남았는데 한 8분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하겠지만 평상시 공부를 해서 이게 손이 그대로 저절로 움직이는 경우가 정말로 생겨요. 그래서 정말 정말 열심히 해서 반복학습을 통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령 머리가 백지가 될지언정 문제는 풀 수 있도록 손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누구든지 빠르게 그리고 좀 기시던 분들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시면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합격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직장생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